뭐 입지? 뭐 입지? 뭐 입지? 뭐 입지?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갔다고? 조심히 갔다 와. 엄마는 친정에 다녀오는 거 알지? 아, 네 물론이죠. 아빠랑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네! 드디어 오늘 놀이공원 가는 날! 오랜만에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데 어떤 걸 입고 갈까? 이럴까? 아니면 이거? 오늘 사진도 찍고 인스타 업로드도 하고 무서운 롤러코스터 타면서 소리도 지를 생각에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걸? 야, 요루루 엄청 시끄러운 것 봐. 엄청나게 신났나 봐. 오빠는 놀이공원 가는데 안 신나? 신나긴 하는데 아빠가 오늘 정말 가시는 게 맞을까? 잘못한 거 아닐까, 니가? 에, 아니야. 오늘 주말에 같이 가자고 나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걸?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걸? 오늘 아침에 분명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빠! 아빠 일어나봐요! 얼른 일어나봐! 이 잠꾸러기야! 무슨 일이야? 아빠! 아빠! 오늘 같이 놀이공원 가서 우리 롤러코스터 타기로 했잖아요. 맞다! 맞다! 오늘 회사에서 서류 달라고 했는데? 잠깐만 딸! 그게 무슨... 아빠가 잠깐 일할 게 있어서 그래. 이것만 끝나고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죠. 졸려. 요루루 괜찮나? 괜찮아. 아빠가 깜빡하셨지만 일 끝나면 놀이공원 가는 거니까 괜찮아. 아빠! 이제 끝났지? 놀이공원 가자! 루리암!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잠깐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 한... 오후 2시? 알았어. 아이고, 겨우 끝났다. 지금 몇 시지? 에?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 아이고. 딸, 우리 딸. 좀 늦었지만 빨리 옷 입어. 이제 놀이공원 가야지. 루리야,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뛰지 마! 아, 우리 딸 삐졌어? 응? 삐졌냐고? 응? 삐졌지 그럼 안 삐졌겠어? 아빠를 가지마 얘기야! 오늘 아침부터 가져가기로 해놓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설렘을 친 거잖아. 아빠랑 이제 절대 말 안 해. 절대 never ever. 미안해 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가자. 됐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오후 3시야, 오후 3시! 지금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겠네. 어이구, 정말. 너무 재밌겠다, 그치? 아빠, 진짜 실망이야. 앞으로 말 걸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말고! 딸! 딸, 문 좀 열어봐.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진짜 문 좀 열어보라고.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가 바빠서 진짜 깜빡한 거야. 아빠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 진짜 이건 어쩐다. 진짜 너무 삐졌네. 이러다가 아니 며칠 아빠... 전부터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탈 생각에 노래를 그렇게 부르던데 그걸 까먹으셨어요? 진짜 노답이시다 우리 아빠. 이러다가 우리 딸 아빠랑 정말 대화 안 하는 거 아니야? 놀이공원 같이 가기로 그래 저번 주에 약속했었는데 그걸 까먹고. 그리고 일어나서 딸이랑 이야기도 안 하고 일부터 하다니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건 뭐지? 우리 딸이 편지를 썼어. 아빠 싫대. 난 최악이야. 난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아셨어요? 리아야, 아빠는 될 자격이 없다. 날 아저씨라고 불러라. 아저씨, 그냥 아저씨가 아니야. 아저씨는 노답 아저씨야. 노답. 그래, 난 노답 아저씨 구제 불능이야. 리아야, 네가 좀 도와줘. 네가 그래도 요루루라 친하잖아. 아빠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우리 귀여운 딸 깜찍이한테 어떻게 화를 풀리게 할 수 있겠냐고. 머리 굴리는 중. 띠용. 띠용. 바로 방법이 생겼어요. 집에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역시 우리 리아야, 아이디어가 참 좋단 말이야. 바로 만들어야겠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딸도 좋아할 거야. 요루루, 우리 딸, 아빠가 거실에 뭘 만들었는지 보러 올까? 이거 봐봐. 짜잔!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네? 아빠, 그렇게 감수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요루루는 그렇게 땅콩만한 롤러코스터를 원한 게 아니라고요. 아, 그런가? 잠깐만. 아니 왜 재밌기만 하고만? 아이, 그게 재밌으면 아빠는 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리아야, 너가 좋은 생각 있어? 아유, 제가 그럴 줄 알고 최신형 롤러코스터들을 만드는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최신형 롤러코스터? 저 아빠, 여기 보이는 이게 최신형 롤러코스터 레일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레드스톤을 연결해주고 레드스톤에 불을 붙이면 그러면은 이거 카트를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네? 그럼요. 타보세요, 아빠. 알았어, 한번 타볼게. 여기다가 리아야! 이거라면은 요루루가 좋아할 만한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이걸로 한번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멋지게 집에다 지어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좋아. 요루야, 아빠랑 리아가 열심히 만든 롤러코스터야. 이번엔 만족할걸? 리아야, 빨리 출발시켜. 출발.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너무 높아. 뭐야? 그냥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롤러코스터잖아. 놀이공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잠깐만, 떨어지는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뭐야 이거? 짱 재밌어. 뭐야. 우리 마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너무 재밌다. 상가? 우리 상가로 들어가는 거지? 뭐야, 여기는 오빠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면서 오는 PC방이잖아. 다음은 내가 다녔던 유치원이다. 오랜만인데? 다음 뭐 물속으로
어때? 루루야, 아빠랑 리아가 만든 롤러코스터야. 마음에 들지? 아빠, 진짜 짱 재밌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위해 그네 또 이런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줘서.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지 뭐. 다음에 진짜 약속 잘 지킬게. 사랑해 우리 딸. 저도요.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거짓말쟁이. 썰매질 건다고 해놓고 미워. 진짜 이제는 아무냐 끝이야.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걸 어쩌지? 리아야, 어쩌면 좋아. 어떻게 썰매장을 만들 수 없고. 아,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멍청한 인간이여, 사요나라. 이번엔 썰매장을 만들어야겠어. 리아야, 가 빨리 나가자. 빨리 썰매장에서 눈 포와야지. 나오지 마라. 눈 포와야지.